여기 오셨어요. 아, 되게 어색하다. 어색하냐, 오늘. 아, 피터팬 TV. 네. 아, 펀펀 노래교실 첫방송입니다, 네. 오늘.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유명한 우리 박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박준 선생님 하니까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338번지에서 응애, 응애, 응애예요.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2년 후에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연극 무대에 천전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나 보니까 그냥 뭐 뮤지컬 무대로 또 이제 이거 기웃 하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20년 전부터 20년 좀 넘으셨죠. 노래 강사로 데뷔하셔가지고 지금은 현재 박준 아카데미의 대표 그리고 전국 음악인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박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좀 요란했죠. 아유, 좋습니다. 하이 찬서.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박준 선생님께서 노래 강사이기도 하지만 가수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뭐 이제 부르니까 나왔지. 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노래를 또 피아노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우리 박준 선생님 그 비켜라는 노래 요즘 좋은 거잖아요. 요걸 좀 제가 배우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이시고 저는 제자예요. 아, 그래서 진짜 배우고 싶어요? 네. 좀 알려주시면 네. 열심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노래 비키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네. 그럼 먼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고달했던 지난날의 아픈 사연들 나타볼 손에 던져버리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울었다가도 원한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나도 그게 한 번쯤 웃어야지 가슴을 쫙 펴고 화이팅 하는 거야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어떤 것 같아? 네, 어쨌든 뭐 뭔가 고난이 있더라도 뭐 그런 거에 고난하지 말고 비켜, 내가 한다, 비켜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잘 된다, 뭐 멋진 인생, 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네. 모든 어려움, 뭔가 중간에 장애물들은 비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노래 제목이 네. 비켜가 아니고 네. 위하여인데. 처음에 비켜 나오니까 이걸 이제 바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노래는 위하여 하면 뭐 네. 이렇게 그래 한번 해보자 건배도 하고 막 그러는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번 네. 노래교실은요 직접 나오신 분이 선생님이시고 네. 제자는 저 혼자예요. 아, 네. 컨셉입니다. 컨셉. 오, 네. 컨셉. 좋네. 네. 좋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일단 쌤으로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처음에 네.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아, 들고. 비켜 이렇게 해주시. 내가 하면 아, 네. 우리 이제 번 씨는 네. 비켜 이렇게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비켜. 아 비켜. 비켜. 아 비켜.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손을 좀 던져야 돼요. 아, 던져야 돼, 그러니까 네. 비켜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아, 시작. 비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안 비키니까. 안 그러니까 처음에. 비켜 네. 이렇게 해서 안 비켜서 아 회장 비켜 야, 회장 나가시다 비켜 아니 비키라 비켜 이런 분위기네 네 그런 느낌 좀 박력있게 박력있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 먼저 해주시면 제가 뒤따라 그러니까, 비켜 아 비켜 비켜 아 비켜 그런 느낌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여기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네.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그러니까 약간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아, 해보세요.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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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 비켜는 스트레스 풀리기 위한 굉장히 그럴 때 이제 그 노래방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기에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고민할 때 비켜! 요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 다음 네, 또 소절 한번 나가볼까요? 네. 그 다음 소절에 한번 해볼게요.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이 부분도 지난 날의 내가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 보통 지난 날의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아. 지난 날의 내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쉼표가 내가 해져 있네요. 지난 날의 내가 여기서 그 이제 숨 쉬어야죠. 아, 네. 지난 날의 내가 보통 이제 지난 날에 하고 숨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럼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 이게 아니고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난 날의 내가 같은 식구니까. 아. 예, 아니란다는 딴 식구고. 아, 딴 식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딴 식구. 예. 네.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빠밤. 지난 날의 내가 여기는 천수네고, 아니란다. 여기는 영이네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거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난 날에. 네.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그렇죠. 자들 많이 쓰고, 박자. 고단했던 지난 날에. 아픈 사연들 여기도 이제 고단했던 할 때 진짜 한 박자 쉬고 아 한 박자 쉬는데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진짜가 한 박이네요. 네. 지난 네. 날이 아니고 그렇죠. 지난 날이네. 여기서 많이 틀리죠. 아 그래 여기서 틀리기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단했던 한 박자 쉬고 그렇지. 고단했던 그러니까 고단했던 쿵 지난 날에 아. 다시 한번 들어봐요. 네. 고단했던 쿵 지난 날에 한번 해보세요. 고단했던 쿵 지난 날에 그 다음에 쿵하고 아픈 사연들도 아픈 사연들 이런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사연들 하면서 싱거페이션에서 땡겨와야 돼. 아픈 사연들 땡겨. 그렇죠. 너무 땡겨오면 좀 방정 맞고 아 그렇지. 아픈 사연들 오 그렇지. 오. 지난 그러니까 고단했던 쿵 지난 날의 쿵 아픈 사연들 고단했던 지난 날의 쿵 아픈 사연들 그렇지 아픈 사연들 근데 좀 이렇게 멋있게 아. 땡겨와도 좀 이렇게 좀 퍼니시가 좀 약간 초성 맞다 그러니까 좀 아픈 사연들 연들을 붙여야 돼 아. 아픈 사연들 아픈 사연들 고단했던 것부터 네. 자 고단했던 지난 날의 아픈 사연들 이렇게 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비켜 비켜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이런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네.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고단했던 지난 날의 아픈 사연들 이런 데서 기술을 걸어야 돼 맛이 없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픈 사연들 오 너무 잘했어. 그 다음 작품 또 여기 그 다음에 메타루스에 던져버리고 여기도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요? 한번 해봐요. 너트루스 너트루 뭐예요? 너트루스에 던져 여기 너트루스에 던져 너트루스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아 네. 어떻게 막아볼게요. 너트루스에 웃음에가 나온 동시에 던져가 붙어야 돼. 아. 너트루스에 던져 이런 식으로 너트루스에 던져 그렇지 아저씨 너트루스에 던져 그러니까, 바로 그렇지 너트루스에 던져 그 다음에 버리고 할 때 꺾어줘야 돼 버리고 해보세요 너트루스에 던져 버리고 너무 잘해 아. 아, 혹시 가수 아니세요? 아니 아, 너무 잘하시는데. 요 부분 한번 해볼까요? 네. 너트루스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영도의 방에. 너트루스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여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산다는 게 이거를 좀 맛있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산다는 게 요 정도 산다는 게 좀 편히 갈까 말까 너무 세게 하지도 말고 산다는 편안하게 게. 산다는 게 쿵 그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산다는 게 쿵 그런 거지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뭘 만들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뭔가를 만들지 말고 여기는 그냥 백김치 감정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요 정도 아 그렇군요 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그치 걱정하지 마 그 느낌이 와야 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띄우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그렇지. 오.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긁어주래요?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아 여기 긁어주네. 네. 속 시원하게 긁어줘야 돼. 어이. 옛날에 이런 걸로 긁었잖아요. 네. 긁는 느낌이 시원하잖아요. 그쵸. 시원하네. 이 노래 시원한 부분이 여기 있구나.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아, 이제 네. 속하는데. 네. 울었다가도, 여기 요 정도. 울었다가도, 그 다음에 숨을 울하셔야 돼요. 아. 왜? 그래야 고음을 길게 빼야 되니까. 어떻게 울어? 예? 어떻게? 그럼 숨 쉴 때는, 호흡할 때, 두둑치실 때는 코로 쉴까요? 입으로 쉴까요? 마음대로 쉬죠. 마음대로 쉬죠. 맞습니다. 마음대로 쉬면 돼. 마음대로. 근데, 이 고음 앞에서 숨 쉬려면. 아, 고음 앞에서? 네. 이 숨 쉬는 방법이 있어요. 배 힘을 잔뜩 주고 부는 사람도 있지만. 아, 예, 그냥 호흡, 들어온 호흡으로. 그냥 고음으로만 미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수가 되죠. 울었다가도. 이렇게 하면 입이 아, 벌어져야 돼. 벌어지죠. 예. 근데 가수도 입을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숨만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몰라요. 아, 입이 벌어지는지. 예. 입을 벌리면. 예. 호흡이 한 번에 샥 들어와요. 아, 입을 벌리면? 예. 그러면 코도 되고 입도 되고 다시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이거 아유 깜짝 놀랐네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이제 돌고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완전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 네. 다 긁어내야 돼 고음이잖아 최상의 고음 네.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그죠? 어떻게? 너무 목에 힘 주지 말고. 주지 말고. 그런 호흡으로. 돌거더라. 하면서 소리를 유저 좀 올린다는 느낌으로. 네. 돌거더라 가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 가는 게. 그렇죠. 돌고돌아 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여기? 맞아. 여기는? 세상 사는 일이. 하나 찍어주네. 그렇죠. 한 박자 한 박자 하니까. 아, 그러네. 네. 세상 사는 일. 그러니까 한 박자 한 박자 넣을 때는 중간에 넣을 때는 그걸 스타카토로 해야 돼. 아 스타카토로? 네. 세상 사는 일인데 이렇게. 세상 사는 일인데 너무 이렇게 무자를 하지 말고 세상 사는 일인데 세상 사는 일자가 높고 계단식으로 내려와. 아 죄송합니다. 계단식으로 네. 세상 사는 일인데 또 이제 비브라토 들어가고 그렇죠. 트로트는 이 비브라토 바이브시 이제 아, 이거 중에 세상 사는 일인데 그렇죠 오, 그래서 이거 또 속도가 중요하고 목을 안 내면 일인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일인데 너무 빨라도 안 돼 네. 바이브시니 네. 적당한 소리 아 적당한 네. 뭐든지 적당한 네. 게 그렇죠 자, 시작 돌려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한번쯤 웃어야지 여기는 이제 아.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게 가사가 참 좋아요 아, 좋네요 그게 한번 우리가 웃지 못하잖아요 이게 제가 펀이잖아요 예. 좀 웃는 거를 저 특허예요 오 맞아 맞아 내가 펀씨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한번쯤 한번쯤 그렇죠. 웃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웃어야지는 제가 보니까 한 번쯤 계단을 올라가지 웃어야지 이거래. 예.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지 말고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서 올라. 아 박력 있게.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그냥 스무스 그냥 올라가지 말고 웃어야지. 네.
나도 크게 한 발짝 웃어야지. 가슴을 쫙 펴고 파이팅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쫙 펴고 가슴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네. 승자의 시우자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슴을 쫙 펴고 이거보다는 네. 가슴을 쫙 아 쫙 한 방이네. 가슴을 쫙 펴고 네. 화이팅 하는 거야. 잘했는데 쫙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 쫙 쫙 그렇죠. 근데 발음을 쫙 모아줘야 돼. 네. 보통 보면 가슴을 쫙 이른다고. 짝꿍 할 때 짝이 아니고 쫙 쫙 여기가 중요하니까 가슴을 쫙 펴고 이게 아니고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펴고 그걸 명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슴을 쫙 펴고 할 때 펴고 여기도 꺾어줘야지. 가슴을 쫙 펴고 네, 그렇죠. 가슴을 쫙 펴고 이거보다는 네. 가슴을 쫙 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 올리고 화이팅 하는 거야. 화이팅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화이팅 하 팅자가 어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하는 거야. 그렇죠. 팅자는 살짝 갖다 건들주고 내려놔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반박자니까. 그러니까 반박이라고. 그 시간이 없죠. 팅자가 반박이야. 그래서 화이팅 이러면 안 되고 화이팅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네. 가슴을 쫙 펴고 화이팅 하는 거야. 가슴을 쫙 펴고 화이팅 하는 거야.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아 이제 다 왔는데 여기는 멋진 우리네 이런 식으로 멋진 우리네. 아 그렇지. 멋진 우리네 그게 아니고 멋진 우리네 똑같은 거지. 응? 똑같은 거지. 너무 쎄. 아, 멋진 우리네. 너무 약해. 멋진 우리네. 멋진 우리네. 이렇게. 멋진 우리네. 같은 의미니까. 아, 같은 의미가. 네, 네. 음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 똑같네. 네. 멋진 우리네가 똑같은 계단에서 놀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2절은?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착하게. 오, 목소리 너무 개성 있으시다. 오, 진짜 얼마짜리에요? 에? 얼마짜리에요? 목소리? 왜? 아니, 마지막에 쫙 뻗어주시는데 목소리가 네. 너무 개성 있어가지고. 이제 편하게 호흡 가지고 쭉 올리면 돼. 목소리 사고 싶다. 그래? 노래방 사시니까 20년 넘으셨잖아요, 지금. 네, 넘었죠. 와. 노래방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몇 분 정도? 아,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별로 없었죠. 어, 그래요? 강사들. 저도 노래강사를 한 뭐, 10년 해봤지만, 네. 오, 20년이 넘으셨으면 그때 분위기가 되게 궁금해요. 아, 그때는 네. 이제 식객에서 네. 여기는 뭐 유튜브니까 네. 일자리도 많았고, 일자리? 예, 거의. 아, 그렇죠. 노래강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요새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 거기는 그 노래교실이 없었어요. 그냥 백화점. 아, 백화점? 이런 데에만 놀기 많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때 같이 했던 그런 선생님들이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돌아가신 명곡을 빌립니다. 출발할까요? 가시죠. 아, 좋습니다. 고단했던 지난날의 아픈 사연들이 나타날 손에 던져버리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나도 그게 한 번쯤 웃어야지. 화이팅 하는 거야.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와! 오! 이제 맛이 반컷 넘치는데 맛이 오! 양념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하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 제가. 네. 하산은 될 것 같아요. 산에 온 것도 아니죠. 무슨 하산. 아니, 이제까지 한번 해봐요. 네, 이전까지. 자,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갑니다. 헤이! 비켜! 바람처럼 달려나간다. 지난 날의 내가 아니란다. 고단했던 지난 날의 아픈 사연들 나팔로 손에 던져버리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걱정하지 마. 울었다가도 웃는 거지. 돌고 돌아가는 게 세상 사는 일인데 나도 그게 한 번쯤 웃어야지. 가슴을 쫙 펴고 화이팅 하는 거야.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오, 잘하신다. 아버지. 멋진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